그래서 오늘 17호 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18호 한대요. 일단 17호 열심히 했는 거 확인 했었고요. 나가게 됐고, 힘들었습니다. 난 이걸 못하겠어. 뭐 못하겠어. 막 좀 도와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I can't do this. Can you help me? I can't do this. Can you help me? Okay. 그래서 do의 뜻은 하다. 하다라는 뜻이고요. can't 뒤에 하다시, 이거 하다시죠. 하다니까. 가장 대표적인 하다시고요. can't do는 할 수가 없다. 무엇을, 이것을. 난 이걸 못하겠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겠니 할 때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되는데요. help의 뜻이 뭐길래? 높다 라는 하다시고요. can you help? 도와줄 수 있겠니? 누구를? me를. I는 나는 이고요. me는 나를 이고. 네, 나 이거 못하겠으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can't do this. Can you help me? I can't do this. Can you help me? 그렇죠. I can't set up my tent. 그러면 set up의 뜻은 설치하다 라는 하다시 덩어리죠. te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수가 없다. 난 설치를 못하겠어. I can't set up my tent. 설치를 못하겠다. I can't set up my tent. 오케이. 그래서 물론 도와줄 수 있지, 니키야. Sure, Nikki. Of course, Nikki. Why not, Nikki? Sure, Nikki. 오케이. 그래서 니키가 도움을 청했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니키의 도움을 받고 니키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I can't. 추가가 오면 되겠죠? I can give. 누구에게? You. 유에게? 무엇을? I can give you a hand. I can give you a hand. To. 그래서 나도 너 도와줄 수 있어. 그렇습니까? 나도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단다. Can you give me a hand too? I can give you a hand too. Okay, hand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의 뜻은 도움. 도움에도 손이란 뜻도 있죠. Okay, give의 뜻은 주다라는 하다시죠. Can의 하다시로 뭐뭐 할 수 있다는 데 있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I can give you. 무엇을? A hand. I can give you a hand. 내가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가 있어. I can give you a hand too.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던 다른 친구도 니키를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 여기 유는 니키죠. 그래서 Wow, you have a nice tent. Wow, you have a nice hand. Wow, you have a nice tent. 그래서 have의 뜻은 가지다라는 하다시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넌 가지고 있구나. 무엇을? Nice. Nice의 뜻은? 멋지.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니까? 이와 같이 이름씨를 꾸며줄 수가 있죠. 텐트는 이름씨로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가 있죠. Hey. Wow, you have a nice tent. 라고 칭찬해 드리고요. Wow, you have a nice tent. 오케이, 그랬더니 Thanks, my birthday. 그렇죠. 언제 주신 거야? 과거에 줬으니까 give의 과거형인 gave죠. My dad gave it to me죠. Thanks, my mom gave it to me. Thanks, my dad gave it to me. 아, my mom이라고 그랬네요, 내가. My dad gave it to me. Thanks. My dad gave it to me. Listen, 뭐 해주었어요? 또 텐트.
그 텐트를 해주었죠. 아빠가 그 텐트를 나에게 주셨단 얘기죠. 아빠가 그거 나한테 줬어. My dad gave it to me. It's my dad gave it to me. Thanks. My dad gave it to me. 그리고, 오, 나의 텐트는 매우 낡아 보인다. My tent looks old. 그렇죠. My tent looks야. Looks. My tent looks so old. 오케이, 룩의 뜻은? 룩? 어, 잠깐만요. 룩의 뜻은? 하다 쓰고 마이 텐트 한번 길어봤자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 한 개면 한번 길어봤자 남자야 여자야? 아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면 이시죠. 그러니까 이자 히나 시나 이시 하다 쓰고 쓸 때 어떤 규칙이 있죠? 아가씨의 몸수여라, S나 ES를 붙습니다. 네, 오늘의 뜻은 낡은이라는 어떤 시고,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 된다, 어때, 보인다. 그래서 내 텐트 엄청 낡아 보여. My tent looks so old. 뭐라고요? My tent looks so old. 그렇죠. My tent looks so old. 네, 여기에 SS가 연달아 보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마치 안 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정확하게는 My tent looks so old. My tent looks so old. My tent looks so old. 그래서 그러나 너의 텐트는 튼튼하잖아. What? Your tent is strong. Your tent is strong. Tony. Okay. Tony 이상 있으네. Tony. Tony 분명도 okay. 이거 strong의 뜻은 김쌤. 튼튼하 이런 뜻이죠? 이건 무슨 뜻이죠? 없다. 그렇죠. 여기 이를 붙여야지 튼튼하다가 되는 거죠. Your tent 한번 길어봤자. 남자야, 여자야? 아니요. 몇 개야? 한 개니까. 그러니까? It 뒤에 it M이야, it R야, it is야. It is. 여기 이 뭐니? 당연하지. 아, 그러나 너의 텐트는 매우 튼튼하단다. 아, 너의 텐트는 튼튼하단다. But? But your tent is strong, Tony. 아? But your tent is strong, Tony. 오케이, 잘했어요. 17이었죠? 17이에요. 17에 단어를 훑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네. Thank you. 상대방에게 직접 얘기했던 thank 그냥 쓰지 않고 thanks 이렇게 쓰거나 또는 thank you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tent가 그래서 내 텐트, 아, 너의 텐트는 튼튼하다가 뭐였더라? 너의 텐트는 뭐였더라? Your tent is strong. It is strong. 그 다음에 나의 텐트는 낡아 보인다는 뭐였더라? My tent looks so old.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나의 텐트를 설치할 수가 없다는 뭐였더라? 난 설치 못하겠다? I can't. So I can't set up my tent. 어? 네. 할 수 없다. Can't. 설치 못한다. I can't set up. 지금 set up을 계속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네, 알아. 그래요? 어? 알겠어. 다음 번. 네, 뭐였다? Help. 그래서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Help. Can you help? Can you help? 누구? Me. 어? 난? Old. Old. 그래서 내 텐트는 매우 낡아 보인다? My tent looks so old. 그렇죠. My tent looks so old. 그래서? Game. Game.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거 주셨다? My dad gave it to me. My dad gave it to me. 난?
이건 세단으로 돼 있죠? 세단으로. 도움의 손길을 추가하는 거죠. Give a hand. Give a hand. 준다. 그래서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give me a hand? I can give you a hand. 난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 I can give you a hand. 준다. 그 다음에 너의 work. 뭐야 갑자기? 다시 시작하나봐요? 아니, 조금 나가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우다, 설치하다. Set up. Set up. 나는 나의 텐트 설치 못하겠다. I can't set up my tent. I can't set up my tent. 그렇죠. 그 다음에 땡크. 또 Storm. Work. Tent. 오케이, 알겠습니다. 금방 끝났네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좀 오래 하고 싶습니다.